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강명희 작가님의 신작 옥수수꽃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작품은 숙명여대 출신 문호의 작품을 중심으로 편찬한 문학지 숙명문학 제10호에 실린 단편소설입니다. 출생의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겪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이해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온 아내의 황혼에 익어가는 사랑 이야기, 따스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옥수수꽃, 지연이 강명희. 오늘도 아내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마트에서 사다 놓은 양념한 불고기를 팬에 볶았다. 처음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고소하게 풍기더니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니 냄새만 맡아도 속에서 신물이 올라왔다. 그래도 조리가 쉬워 자주, 아니 거의 매일 해 먹는다. 몇 수저 뜨다가 수저를 내려놓았다. 점심은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사 먹고 저녁은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사 먹었다. 이도저도 귀찮으면 생계란을 깨뜨려 끼니를 때웠다. 처음에는 굶기를 밥 먹듯 했다. 아내의 부재로 인해 흙탕물처럼 혼탁했던 일상이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세탁기로 빨래하고 청소기 돌리는 것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아침 일이 끝나면 아내에게 카톡으로 편지를 썼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마음을 보냈다. 그립다고도 썼다. 물론 처음에는 그립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말을 쓸 때는 닭살이 돋았다. 이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식적으로 쓰기도 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며 곁에 있다면 금방이라도 어떻게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신경정신과를 다니며 의사와 꾸준히 상담을 하고 조제해준 약을 먹으니 차츰 마음이 편해졌다. 아내에게 보내는 문자는 차츰 연서처럼 되고 내 마음도 아내를 향해 애틋하게 변해갔다. 그러나 아내는 언제나 무반응이었다. TV에서 귀농한 부부의 생활을 보여준다. 장독에서 된장을 떠서 시금치 국을 끓이고 상추를 뜯어 겉절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곧 달걀을 꺼내려 갈 것이다. 귀농한 사람들의 생활이 대부분 그렇다. 우리도 그들처럼 살았다. 아내가 가출하기 전까지는 TV를 끄고 닭장으로 향했다. 닭들이 발자국 소리를 듣고 문으로 몰려와 조금도 쉬지 않고 움직였다. 알을 낳으려고 둥지를 들고 앉은 놈에, 급한지 그 위로 포개 앉은 놈에, 둥우리 근처에서 뱅뱅 도는 놈에, 어서 먹이를 달라며 닭장문에 몰려와 주둥이를 내미는 놈들까지 제각각 부산을 떨었다. 사료를 퍼서 모이통에 붓고 물통을 비워 새 물을 채웠다. 사료 먹으랴, 물 먹으랴, 알 낳으랴. 닭의 아침은 부산스럽기만 하다. 닭은 동네 모퉁이에 있는 전원주택에 사는 이가 키우다가 위탁한 것이다. 물과 모이를 잔뜩 주고 서울로 가 주말이면 내려오던 이가 서울 일이 바빠서 내려오기 힘들어지자 박스에 담아 가져왔다. 15마리라고 했다. 닭은 부단히 움직여 세기가 힘들다. 이놈을 세웠나 하면 금방 저쪽에 가 있고 저놈을 세웠는가 하면 금방 이쪽에 와 있다. 그놈들 틈에 오골개 한 마리가 있었다. 체구는 다른 닭보다 작지만 새까만 털에서 윤이 반질반질하고 날렵해 보여 금방이라도 훨훨 나를 것 같은 오골개였다. 그놈이 보이지 않는다. 닭을 노리는 것은 많다. 어쩌다 풀려난 개도 제일 먼저 뛰어오는 곳이 이곳이다. 들고양이나 올빼미,
심지어 까치까지 눈독을 들인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조그만 틈새가 보인다. 닭 중에 오글개가 야생성이 제일 강하다. 새처럼은 아니지만 제법 높이 날았다. 저 구멍으로 탈출한 것이 틀림없었다. 짐승에게 잡혀 먹히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다. 나는 아내에게 카톡으로 오글개가 탈출한 사실을 보고했다. 아내가 유난히 예뻐하던 놈이었다. 새벽에 일찍 잠에서 깨어 한 차례 다녀간 텃밭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곳에 나왔다. 쑥갓 밭 앞에 섰다. 야들야들했던 쑥갓잎이 억세지고 대가 삐죽 올라오더니 꽃을 피웠다. 쑥갓밭은 노란 꽃밭으로 변했다. 벌과 나비가 몰려들었다. 쑥갓밭에 서니 쑥갓꽃들이 일제히 나를 보고 사지러지게 웃는 것 같았다. 아내를 떠나게 한 그 일은 모종 파는 집에서 일어났다. 쑥갓 모종 몇 포기 사야겠어요. 아내가 쑥갓을 보며 말했다. 아니, 내가 씨를 뿌린다고 할 땐 못하게 하더니 왜 모종을 사는 거야? 나는 짜증을 내며 물었다. 언제 당신이 쑥갓을 뿌린다고 했어요? 사람 잡네. 나는 분명히 당신에게 물었고 당신은 뿌리지 말라고 했어. 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왜 쑥갓을 뿌리지 않나 생각한걸요? 당신 치매인가 봐. 며칠 전에 분명히 말한걸. 아내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가 말했다. 당신이 갓을 뿌리겠다고 해서 갓은 김상할 때 났으니 뿌리지 말라고 한 적은 있어요. 있지? 분명히 당신이 그랬다니까? 네, 그래요.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지금 왜 딴소리야? 난 갓을 뿌리지 말라고 했지 쑥갓 뿌리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다고요. 아내가 답답하다는 듯이 소리쳤다. 갓이나 쑥갓이나 그게 그거지 뭐. 나는 아내 목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쳤다. 갓하고 쑥갓이 어떻게 그게 그거예요?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그때서야 나는 상황을 알아차렸다. 쑥갓하고 갓하고 다르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순간 나는 아내에게 무시당한 것이 창피했다. 그 사소한 언쟁 때문에 내 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저질렀다. 내 무지를 웃어넘겨도 될 일에 나는 그만 손이 나가고 말았다. 당신 하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는 눈물을 뚝뚝 흘릴 때서야 평소 하던 아내의 말이 생각났다. 사람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조금 날 때도 많이 날 때도 어떤 때는 참을 수 없이 폭발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화는 언제나 크기가 똑같아요. 웃어 넘길 만큼 작은 화에도 참을 수 없을 만큼 폭발할 듯 화를 내요. 아내는 그 길로 뛰어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구분하지 못한 것이 어찌 화의 크기뿐이랴. 가다구 쑥갓, 오이와 호박, 풀과 옥수수도 파와 부추도 구분하지 못했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야채는 거의 없었다. 처음 귀농한다고 내려왔을 때 야채들 이름 외우는 것도 힘이 들었다. 씨앗 가게에 가서 씨를 사고 봉투에 그려진 야채 사진을 보고 뿌리는 시기와 뿌리는 방법 등을 외울 정도로 읽었다. 근처 농업기술센터에 다니며 농업 경영자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보아 유기농 자격증을 취득했다. 책을 사다가 작물 심는 방법과 특징 등도 공부했다. 농사에 대한 이론을 대학 입시 시험 공부하듯이 완벽하게 외웠다. 반면 아내는 태어날 때부터 안 것처럼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시험 공부하듯이 외우고 공부한 것들을 말했다. 마치 야채 키우는 박사 학위를 받은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아내는 시골 출신이었다.
나는 아내가 어디 출신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내 일이 바빴다. 나는 종이장을 팔아먹는 일을 했다. 그렇다고 제 집 회사에 다닌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에 근무했다. 전자회사는 냉장고나 에어컨을 팔고 돈을 받는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팔고 돈을 받지만 보험회사는 종이장을 팔고 돈을 받았다. 종이장이란 것은 만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보상을 해준다는 계약서다. 사람들은 아직 당하지 않은 위험을 담보로 돈을 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담보로 자발적으로 돈을 내겠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나는 설계사들을 고용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게 하고 종이장을 팔게 했다. 생각보다 유능한 설계사들이 많았다. 내가 하는 일은 설계사에게 목표를 주어 그 일을 잘하게끔 격려하고 목표에 달성하면 푸짐하게 상을 주고 달성하지 못하면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하는 일이었다. 나는 그러한 내 일을 죽도록 싫어했다. 하지만 발을 들인 이상 열심히 해야 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다. 회사에서 나는 유능하다고 소문이 났다. 나는 그 일을 20여년이나 해야 했다. 가끔 방에 누워 자고 있는 처자식을 볼 때면 그들이 내 등골에 빨대를 대고 골수를 빼먹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들만 없으면 죽도록 싫어하는 이 일을 때려치울 텐데. 밭일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땀을 요구한다. 나는 그동안 온몸이 젖어 옷을 짜면 땀이 주르르 흘리게끔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언제나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사무실에서 넥타이를 맨 와이셔츠 차림으로 차를 마시며 손님이나 설계사들과 얘기했다. 손님에게는 보험을 들라고 가마니슬러 얘기하고 설계사에게는 종이장을 팔지 못한다고 야단치는 것이 내 일의 전부였다. 땡볕에서 풀을 뽑고 순을 따고 열매 따는 매일 똑같은 행위의 반복은 때로 허리에 통증을 유발한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해 설계사에게 소리 지르는 일을 하지 않으니 그 통증조차도 유쾌하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과는 종이장 파는 일 이외의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하는 야채들과는 별의별 소리를 다한다. 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과는 종이장 파는 말만 했어요? 보석보다 더 예쁜 방울을 조랑조랑 달고 방울토마토가 묻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종이장을 많이 팔아야 하거든. 그래서 다른 얘기할 틈이 없어. 그렇게 바빠요? 그럼 얼른 목표 달성을 해야 하거든. 그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장님께 혼나. 그럼 처자식은 뭘 해서 먹여 살리니? 혼나면 쫓겨나요? 그럼 난 내 아주 친한 친구를 쫓아낸 적도 있어. 그 친구는 열심히 일했지만 언제나 목표를 달성한 건 아니었지. 물론 자르고 싶어서 자른 것이 아니고 위에서 시켜서 할 수 없이 한 일이지만 중학교 동창을 만난 것은 내가 본사 인사과에 근무할 때였다. 그는 집안 사정 때문에 상고를 갖고 졸업 후 회사에 입사했다. 그는 나보다 입사를 5년이나 먼저 한 선배였다. 그러나 내가 부장일 때 그는 만년 과장이었다. 감원 바람이 불었다. 입사한 지 오래되어 호봉이 높은 사람이 가장 먼저 감원에 노출이 되었다. 그가 가장 먼저 소리를 맞았다. 그는 대학을 못 나와 만년 과장으로 있는 것이 한이 되어 자식들을 모두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있던 중이었다. 그에게 해고 통지를 했을 때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했대. 차라리 나를 붙들고 친구가 그거 하나 못 막아주냐 하고 대들었다면 덜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미안해. 내가 오죽했으면. 그리고 그는 짐을 싸가지고 축 늘어진 어깨와 등을 보이며 떠났다. 함께 해고당한 다른 동료들은 국회로 몰려가 천막을 치고 누워 부당하게 해고당했으니 조사해달라고 농성을 했다. 해고의 책임을 지고 회사 간부 한 사람이 수감된 것으로 일은 일단락 지어졌다. 그가 떠난 후 그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그는 가끔 꿈속에 나타났다. 언제나 누더기 옷을 입고 길가에 서서 슬픈 얼굴로 쳐다보기만 했다. 어떤 때는 그의 아내가 그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고 어떤 때는 그의 아들과 딸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와 얼굴도 모르는 그의 가족들은 내가 이곳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내 꿈속의 단골 손님들이었다. 나는 도회에서 나고 살았다. 정형화되고 깔끔한 것을 좋아한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곁들여 파스타 먹는 것을 좋아한다. 가끔 스테이크를 썰고 회를 먹는 식생활을 즐긴다. 반면 아내는 시골에서 나서 자랐다. 상에는 언제나 부성귀가 가득했고 아내는 소처럼 그것들을 먹어 치웠다. 집에서 밥 먹는 기회가 드물었지만 어쩌다 집밥을 먹을 때 보면 식탁 위는 야채들이 축제를 벌이는 것 같았다. 무침, 조림, 소금에 절인 것을 각종 양념을 해서 무쳐내는 것, 또 날로 무치는 생채, 야채에 그처럼 다양한 조리법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 아내는 나를 위해 언제나 스테이크 한 조각을 냉동실에 넣어둔다. 식성처럼 아내와 나는 맞는 부분이 없다. 나는 깔끔하게 꾸며진 모델하우스 같은 집을 좋아하는 반면 아내는 필요한 것 몇 가지만 놓고 산다. 내가 벌어다 주는 것을 다 뭐하고 이렇게 촌스럽게 사느냐고 투정을 하면 집이 물건들로 꽉 차면 답답하다며 고집을 누그러뜨리지 않는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성장한 여자들을 좋아한다. 아내는 간편하고 단순한 차림을 좋아하지만 어쩌다가 성장을 하더라도 한 가지는 꼭 등한시한다. 가령 잘 차려입고는 운동화 비슷한 단화를 신고 나선다든지 싸구려 백을 들고 나선다든지 하여 나를 당황하게 한다. 내가 나무라면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 싫다고 한다. 여자들은 누군가의 시선을 끌기 위해 옷을 입고 백을 들고 머리를 매만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별나고 미련한 곰 같은 아내가 여자로 보일 리가 없다. 그런 아내가 보기 싫었다. 그래서 밖에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든 적이 있었다. 여자는 나를 유난히 따르는 예쁘고 화려한 차림의 설계사였다. 여자는 나의 취향을 알고 있었다. 여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가지 색깔로 통일하고 온 날은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다. 그날은 일찍 퇴근했다. 여자도 일찍 나왔다. 내가 차를 가지고 미리 말해준 전철역으로 가면 여자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강화도 어디쯤 가서 몸을 섞었다. 6개월쯤 한 달에 4대쯤 사랑을 나누었다. 처음에는 아내를 내쫓고 들어앉히고 싶을 만큼 여자가 좋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정도 지나니 여자와 몸을 섞고 나면 아내가 그리웠다. 여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아내가 더욱더 그리웠다. 여자와는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여자는 순순히 떨어지지 않았다. 회사 윗사람에게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가 아내 몰래 숨겨둔 비자금은 몽땅 여자의 지갑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협박은 계속되었다.
은행 융자를 좀 더 얻어서 주었다. 마지막으로 여사는 모텔에 가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했지만 아내와 자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것이란 말을 복상하게 했다. 나는 급해서 여자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애원하며 복상을 했다.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던 여자는 내게 그런 굴욕적인 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에야 떨어져 나갔다. 6개월의 쾌락을 맛본 대가치고는 너무나 큰 출혈이었다. 그러고 보니 아내와 맞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잠자리였다. 한 달에 서너 번 만나는 여자보다도 매일 만나는 아내가 더 나를 뜨겁게 했다. 몸 베어 속에 아무렇게나 들어있던 아내의 몸은 옷을 벗겨내면 물고기처럼 팔딱이며 나를 달뜨게 했다. 귀농을 하고 나서 아내의 모습이 달라졌다. 도예에서는 주눅이 들어 움츠리고 있던 어깨가 활짝 펴지고 어눌하던 말투도 한결 조리 있어졌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야채 기르는 법이라든지 조리하는 법이라든지 저장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신기했다. 들깨는 모를 부었다가 옮겨 심어야 해요. 그래야만 씨를 많이 맺어요. 벼도 모내기를 해주어야 나달이 많이 열지요. 모내기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 사열하는 병정들처럼 씩씩한 모습으로 꽃을 이고 서 있던 파들이 어느새 누렇게 변해갔다. 파들은 씨를 잔뜩 만들어 놓고 소임을 다한 듯 죽어가고 있었다. 봄에 씨를 뿌리면 실파가 나온다. 어느 정도 자란 실파를 모종하면 가을에 대파가 된다. 뽑아먹고 남은 대파를 밭에 그대로 두면 겨울에 얼어 죽은 듯이 있다가 봄이 되면 싹이 나온다. 가을 대파는 꽃을 피우지 않지만 밭에서 추운 겨울을 견딘 대파는 실타래 같은 꽃을 피운다. 봄에 씨를 받아서 가을에 또 뿌리고 난다. 꽃타래 속에 까만 씨를 잔뜩 만들어 놓고 누렇게 죽어가는 파를 가만히 들춰보았다. 죽어가는 파 기둥에 어린 파가 붙어서 자라고 있었다. 자신한 씨를 남기고 죽어가면서 새끼 하나를 키운 것이다. 파는 씨로도 심고 뿌리로도 번식을 한다. 이 사실 역시 아내에게서 배운 것이다. 아내는 파농사를 제일 재미있어 했다. 파들이 늘어선 모습이 병정들처럼 씩씩하다는 것도 아내의 말이다. 누른 어미파를 모조리 뽑아내니 어린 파들만 밭에 남았다. 파밭이 다시 파를 졌다. 씨를 뿌리기도 하고 뿌리에 붙어서 번식도 하는 파의 번식 방식을 알았을 때 나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나는 술집 여자와 바람피운 아버지가 밖에다 씨를 뿌려놓은 것을 어머니가 거두어 키운 자식이다. 생모는 그런 나를 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집을 갔다고 했다. 고울 리가 없는 목숨이건만 어머니는 젖먹인 나를 데려다가 미움을 써먹이며 키웠다. 나만 몰랐고 모든 친척들이 다 아는 비밀 아닌 비밀을 나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호적 등본을 떼었을 때 알았다. 그러고 보니 술집 여자의 아들인 주제에 별 말썽 없이 학교에 다니고 형제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을 모두들 대견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이제껏 열심히 살아온 시간이 굴욕적으로 느껴졌다. 첫 월급을 타고 하숙을 구해 집을 나왔다. 어느 날 어머니가 하숙집으로 찾아왔다. 웬 여자가 널 안고 왔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100일이 좀 지났어. 그 시기는 낯을 많이 가리는데 넌 나와 눈이 마주치니까 글쎄 빵긋 웃더라. 그래, 이 자식도 내 자식이다. 그리고 품었지. 자라면서 내 자식들이 너만 못할 때 나도 사람인데 왜 질투가 나지 않겠어?
꾹꾹 참았다. 웅변대회 때 너희 형은 떨어지고 내가 상을 받아왔지. 그뿐이냐? 대학 입시도 너희 형은 삼수를 했는데 넌 더 좋은 대학을 한 번에 척 붙었지. 사람의 욕심 중 가장 큰 욕심은 내 뱃속으로 난 자식 욕심 같더라. 내 자식보다 더 잘난 너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어. 여태껏 내가 모른 것을 보면 내가 편하지 않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린 거야. 어머니가 거두어 키웠어도 어쨌거나 나는 버림받은 목숨이었다. 너희 엄마는 그 후 한 번도 너를 찾지 않았어. 고맙다고 해야 할지 매성하다고 해야 할지. 나를 키운 어머니도 나를 버린 여자도 생각하기 싫었다. 어느 날 하숙집 주인의 친척이란 여자가 시골에서 가져온 옥수수 두 개를 가져다 주었다. 실하게 여문 옥수수를 한 입 베어 물자 말랑말랑한 알갱이가 톡 깨지고 으깨진 달콤한 옥수수 살이 씹혔다. 적당히 달고 고소하고 쫀득해서 씹을수록 부드러운 것이 입에 가득 찼다. 그것을 삼키려니 저절로 눈이 감겼다. 인사성이 밝은 나는 여자에게 잘 먹었다는 인사를 했다. 그 후 여자는 자주 왔다. 옥수수가 단호박이 되고 오이가 되고 깻잎 장아찌가 되고 열무김치가 되고 고구마가 되었다. 나는 저절로 여자에게 중독이 되어갔다. 아내와는 그렇게 만났다. 가족이 만들어지자 내게 몹쓸 병이 생겼다. 버림당할 것 같은 망상이었다. 제 뱃속으로 난 자식도 버리는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아내가 버리는 것쯤이야 쉬운 일이라 생각했다. 두 아이를 낳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자 그 병은 더욱 심해졌다. 나는 아내가 도망갈까 봐 감시를 시작했다.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전화를 해 아내가 집에 있는지 확인했으며 아내가 어쩌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런 날은 아내의 몸에 손찌검을 했다. 그 병은 이상하여 한번 손을 대기 시작이 되니 습관처럼 아니 월중 행사처럼 반복되었다. 아내는 전화기 옆에 앉아 내가 전화를 하면 언제나 전화를 받았으며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집에 가면 언제나 집에 앉아 있었다. 한 번은 집에 도착하여 바라보니 창문이 열려 있었다. 집에 들어오니 그 사이 창문이 닫혀 있었다. 나는 아내를 붙들고 지금 이 창문으로 누가 나갔냐고 물었다. 아내는 가스를 잠그느라 나갔다 들어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내의 그럴듯한 말을 나는 믿지 않았다. 온 집안을 다 뒤져 외부인의 흔적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 사실이 더욱 화가 났다. 나는 화가 날 때마다 핑계를 대며 아내를 두드려 팼고 아내는 인내하며 견뎌냈다. 쇠귀신처럼 참고 견디던 아내가 최초로 가출했을 때는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였다. 아내가 아들의 중간쯤 하는 성적표를 보였다. 내가 등골이 휘도록 일해서 벌어다 주는 거 받아먹고 앉아 애 교육은 어째 이 모양이야? 내가 소리 질렀다. 공부는 스스로 자기 능력만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뭐야? 창피하게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온 거야? 머리가 덜 좋으면 끌어주고 밀어주며 성적을 올려야지 스스로 하는 거라니. 그렇게 해서 성적이 올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으면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해 등골이 휘도록 일을 해야 해요. 당신처럼. 당신 행복해요? 행복한지 불행한지 생각할 여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치였다. 사치를 부리는 아내에게 화가 났다. 나는 아내 얼굴에 멍을 만들었다. 그때 가출했던 아내는 아들의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이틀 만에 돌아왔다.
아내의 심성은 착하고 여리다. 회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곳이다. 내가 받는 월급의 몇 배 이상을 회사에 벌어다 주어야 하지만 회사는 나에게 월급을 주었다. 퇴직을 몇 년 앞두고부터 나는 아팠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위까지 올랐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았다. 혈당도 높아 경계에서 당뇨로 향해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괴로웠던 것은 불면으로 잠 못 드는 밤이었다. 겨우 잠들었나 하면 어느새 나에게 해고당한 사람들이 아귀다툼을 하듯이 달려들어 유리창 깨뜨리듯이 알량한 내 잠을 부숴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어떤 때는 말없이 내 곁에 서성거렸다. 정신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쉬라고 했다. 마치 의사의 말을 들은 것처럼 회사는 나를 정리해고의 명단에 넣었다. 아래 직원을 맥주병으로 때린 것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몇 번 있긴 했다. 하지만 나는 정말 내 청춘을 다 바쳐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머릿속에는 자나깨나 회사뿐이었다. 가족보다도 회사가 언제나 우선이었다. 그렇게 했는데도 회사는 나를 내쳐버렸다. 내가 동상을 내쳤던 것처럼 나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성난 짐승처럼 날뛰며 윗사람을 찾아다니며 젊음을 바친 회사에서 나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온몸에 구호를 써붙이고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도 벌렸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은 이웃집 개가 짖는 것만큼의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아내가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아내는 고등학교를 나와 일찍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첫 애를 낳고 퇴직했다. 그때 퇴직금을 모아두었다가 이곳에 땅을 장만했다고 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수 하나는 있다고. 미련하고 아둔한 여자에게 이런 재주가 있을 줄이야. 비록 서울에서 멀어 값은 얼마 나가지 않지만 아내는 이곳에다 퇴직 후 농사지을 땅을 마련해 놓았다. 아내는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여기서도 그 몹쓸 병이 없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어떻게 고질병이 일시에 싹 사라질 수 있겠는가. 이곳으로 내려와 나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농사일을 배웠다. 그 병은 없어지는 듯 보였다. 아니, 실제로 없었다. 그런데 그날, 그만 가다고 쑥 가다고 구분하지 못한 날, 예전 버릇이 나와 아내의 몸에 손을 댔다. 그깟 가다고 쑥 가다고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가? 그게 왜 그렇게 창피했을까? 아내가 가출한 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내가 기억하는 것 중 가장 먼 기억을 말해보라 했다. 어머니께 몹시 매를 맞았을 때가 생각났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히 동생이 잘못해서 일어난 싸움이었다. 동생을 야단쳐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는 내가 맞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달려들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따지지도 못했다. 코피가 터졌다. 봉숭아 꽃물 같은 것이 떨어져 하얀 양말을 적셨다. 결국 나는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빌었다. 다시는 절대 동생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집을 나오기 전까지 지켜졌다. 대신 가끔 밖에서 사소한 일로 싸웠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화가 나면 손이 먼저 올라갔다. 아내의 부재는 신기하게도 미물들이 먼저 알았다. 아내가 돌아오면 먹을 야채들을 종류별로 심었다. 고라니는 그 밭을 제 집 부엌 드나들듯이 들락거리며 입맛에 따라 골라서 뜯어먹었다.
아내가 있었을 때는 없던 일이었다. 밭둘레에 줄을 매놓고 고라니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놈은 어떻게든 들어왔다. 고라니의 입맛은 까다로웠다. 연한 어린 순을 뜯어먹다가 야채가 조금이라도 억세지면 먹지 않았다. 깻잎이나 치클리처럼 향이 강한 것은 먹지 않았다. 하루는 고추순, 하루는 고구마순, 하루는 상치순. 돌아가면서 입맛에 따라 잘 차려놓은 밥상을 받듯이 뜯어먹었다. 뜯어먹고 남은 작물들은 밭에서 그대로 쇠해갔다. 뜯지 않은 상추가 배추만에 졌다. 오이는 몇 개 따 생으로 씹어먹었지만 따지 못한 것들은 노랗게 늙어갔다. 여기저기 호박넝쿨이 달덩이만한 호박덩이를 달고 시들어갔다. 열무에 쓰는 대롱 같은 꽃대가 올라오더니 잉크빛 꽃을 피웠다. 미처 뽑아주지 못한 강낭콩 꼬투리에서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내렸다. 따먹지 않은 가지가 종마의 그것처럼 땡볕에 한없이 부풀려 올랐다. 아내가 집을 나간 날부터 나는 시도 때도 없이 밭의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 아내에게 카톡으로 보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 다시 그 병이 도지면 그때는 아예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고 절절하게 말했다. 신경정신과 의사가 조제해준 약도 꼬박꼬박 먹고 있음을 알렸다. 전화를 걸면 절대로 받지 않던 아내는 문자나 사진을 보내면 보내자마자 읽었다. 나는 아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내가 뼈빠지게 일에 먹여 살리니 내 말이 다소 어긋나더라도 어떤 의견도 내지 말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종속관계에서 아내도 나름의 독립관계임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다. 아내도 나와 같은 동등한 인격체라고 생각하니 아내가 더 귀하게 느껴졌다. 아내가 보고 싶다. 그런 심정을 글로 써서 아내에게 수도 없이 보냈다. 아내는 카톡 열어보는 것 말고는 절대로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탈출한 오골계는 종적이 없다가 개울가에서 한번 보았고 닭상 뒤에서도 한번 보았다. 굶었는지 비쩍 마른 몸으로 물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금방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너무 순식간이라 그때마다 내가 환영을 보았나 싶기도 했다. 아내가 없어도 시간은 갔다. 아내와 심었던 옥수수가 넓은 잎을 파초처럼 늘어뜨리고 실한 옥수수를 달고 있다. 옥수수를 보니 아내 생각이 더 났다. 술이 거뭇한 걸 보니 익었을 것 같았다. 대에 달린 자루의 껍질을 조금 까보았다. 알이 제법 실하다. 옥수수 자루를 잡아당겼다. 뿌직 소리를 내며 자루가 떨어져 나왔다. 초록의 옷을 벗기자 그 안에서 연한 미색의 옷이 나오고 옥수수 고랑을 따라 술이 지나고 있다. 술을 벗기자 옥수수가 아내의 알몸처럼 수줍은 듯이 나왔다. 아내와 인연을 만들어준 게 이 옥수수 아닌가. 나는 옥수수 몇 자루를 더 따서 옷을 벗겼다. 나란히 널어놓고 사진을 찍었다. 가로로도 찍고 세로로도 찍었다. 아내에게 푸른 옥수수 밭과 하얗게 알이 드러난 옥수수 자루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다. 금방 사진 밑에 있는 숫자가 없어졌다. 어쩜 옥수수 찌는 냄새를 맡고 아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농협기술센터에서 공부할 때 옥수수에 대해 배웠다. 옥수수는 아무 땅에서건 잘 자라는 장점을 가졌다. 산을 개간해서 심어도 돌밭에 심어도 옥수수는 잘 자란다. 그러나 크게 자라기 위해 땅의 양분을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먹어대는지 옥수수를 심었던 땅은 황폐해져서 다른 작물이 자라지 못한다.
어떤 학자는 멕시코 중부 지방에 한때 번성했던 고대 마야 문명의 쇠퇴 원인을 옥수수에서 찾고 있다. 과도하게 산림을 벌채하여 옥수수를 심었고 그래서 황폐해진 땅은 옥수수조차 자라지 못할 정도로 환경이 훼손되어 결국 대규모 산사태를 유발해 마야인들이 그곳을 떠났고 화려했던 문명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폐해진 땅에 콩을 심으면 콩뿌리에 기생하는 뿌리혹 박테리아는 콩으로부터 녹말을 공급받고 다시 뿌리혹은 공기중의 질소를 흡수해 이것을 콩에게 준다. 결국은 그 자리에 콩을 심으면 콩과 뿌리혹 박테리아가 공생하여 땅은 질소 비료를 준 것처럼 비옥해진다고 했다. 옥수수를 심었던 땅에 콩을 심어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다면 아마도 마야인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고 강사는 말했다. 강의를 들으며 아내와 나를 생각했다. 어쩌면 아내와 나는 옥수수와 콩 같은 존재일지 모른다. 술집 여자의 몸에서 나온 근본도 알 수 없는 나지만 나름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달리는 동안 내 가슴은 옥수수를 심었던 땅처럼 황폐해 갔다. 그 황폐함을 메꾸어주던 사람이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아내였다. 아내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아내가 떠나고 나서 알았다. 잘 염은 옥수수를 따서 삶았다. 옥수수 삶는 냄새는 식욕보다 먼저 뜨거운 열기를 느끼게 한다. 삶은 옥수수를 식혀서 비닐봉투에 3개씩 넣어 냉동시켰다. 아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아내는 옥수수를 좋아하는 나를 위해 1년 내내 맛있는 옥수수를 쪄냈다. 아내가 돌아오면 이번에는 나만큼 옥수수를 좋아하는 아내에게 1년 내내 맛있는 옥수수를 맛보게 해 주리라. 매일 옥수수를 찌고 냉동시키는 과정을 카톡으로 보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림이 길어지자 어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절망의 끝이 안 보여 우울하던 어느 날이었다. 옥수수밭 옆에는 조그만 개울이 흘렀다. 개울가는 풀이 무성했다. 그 풀 사이 무언가 살랑살랑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가만히 보니까 풀 속에 까만 쥐새끼 같은 것이 꼬물꼬물 움직였다. 그건 쥐새끼가 아니었다. 까만 병아리였다. 놀랍게도 닭상을 탈출한 오골개가 풀숲에 알을 낳고 품었다가 병아리를 까서 데리고 나온 것이다. 천나들이 같았다. 부단히 움직이는 닭과 마찬가지로 병아리 역시 헤아리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오골개 가족을 찍기 위해 하루를 소비했다. 보이는 것 같은데 숨어버리기를 온종일 했다. 드디어 병아리는 꽤 만족하게 스마트폰에 찍혔다. 10마리였다. 오골개는 닭상을 탈출해 몇 개의 알을 낳고 품어 새끼를 깐 것이다. 사진으로 찍힌 다음에야 병아리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었다. 아내에게 사진과 함께 카톡을 보냈다. 아, 아내가 가출한 뒤 처음으로 단발마 같은 비명 소리를 문자로 내질렀다. 때로는 곁에 서서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보다 문자가 더욱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아내가 이내 돌아왔다. 가방을 마루에다 팽개치고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개울가로 뛰어갔다. 오골개 새끼를 보고 들어온 아내는 달걀을 꺼내 푹 삶고는 달걀을 까서 노른자를 얻겠다. 아기에게 엄마가 젖을 먹이듯이 병아리에게 달걀 노른자를 얻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는 아내가 병아리 박사 같았다. 아내의 귀가와 조금 간격을 두고 쇠그물이 촘촘한 병아리 닭상이 배달되었다.
아내는 시원한 옥수수 그늘에 병아리 닭상을 놓았다. 그리고 바닥에 병아리 모이 그릇을 놓고 달걀 노른자 으깬 것을 담았다. 오골계 잡기가 시작되었다. 밖에다 그냥 두고 자연스럽게 키우면 어떠냐는 내 물음에 그런 병아리들은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까치까지 병아리는 노린다고 했다. 오골계는 새까만 열 마리의 병아리를 거느리고 필사적으로 이리저리 피해 다녔다. 아내는 어디서 구했는지 잠자리채 같은 망을 가져왔다. 오골계가 퍼덕거리면 모든 병아리들이 일시에 흩어졌다가 어미를 향해 달렸다. 어미만 잡으면 병아리들은 어미 따라 닭상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어미만 잡으면 돼요. 병아리를 잡으려는 내게 아내가 소리쳤다. 오골계는 때로는 날고 때로는 뛰고 때로는 움츠리며 아내의 그물망을 피해 다녔다. 할 수 없이 아내와 나는 병아리부터 잡기로 했다. 한 마리가 소나귀에 들어왔다. 까맣고 몽실몽실한 것이 손뭉치를 만지는 것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하루 병아리인데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다. 병아리를 손에 쥐고 있으면 어미 오골계가 다가와서 손을 쏘려 했다. 그 틈을 타서 잡으려고 하면 또 멀리 도망갔다. 병아리는 흩어졌다가 다시 어미 쪽으로 모여 잡히고 또 흩어졌다가 잡혔다. 이윽고 병아리들을 다 잡아 닭장 속에 넣었다. 사납게 반응하던 오골계는 훈련이 잘 된 강아지처럼 스스로 닭장 안으로 들어갔다. 오골계는 날갯축지를 넓게 폈다. 병아리들이 순식간에 오골계 날개 속으로 숨었다. 병아리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옹그린 채 서 있는 까만 어미 오골계 한 마리만이 서 있었다. 잠시 후 오골계가 움직이자 까만 병아리들이 종종거리며 날개 속에서 나와 아내가 삶아 으깨준 계란 노른자를 먹었다. 어미 오골계는 모이 그릇에 있는 모이를 오랜만이라는 듯이 정신없이 먹고 물을 쪼아 마셨다. 긴 옥수수 대가 여름해를 막아 닭상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아내는 어느새 밭에 들어가 옥수수 사루를 따고 있었다. 내가 따느라고 닦건만 아내는 용케도 낙수된 옥수수 사루를 찾아냈다. 옥수수는 수술이 먼저 나와 꽃이 피면 암술이 나오기 시작한다. 수술은 암술 위에 꽃가루를 비오듯 뿌려준다. 그럼 수술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은 옅은 분홍으로, 어떤 것은 미색빛으로, 어떤 것은 붉은 빛으로 피어난 암술이 그 가루를 받아 수정을 시켜 옥수수가 여문다. 예쁘지도 않고 멋대가리 없이 피어 그저 무용지물인 것처럼 보이던 옥수수 숙고술에도 이렇듯 오묘한 자연의 이치가 숨어 있었다. 무위의 몸짓인 줄 알았던 오골계의 탈출도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비록 근본도 없이 태어났지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나를 잉태해 이 세상에 던져준 어머니도 그런 나를 거두어 키워준 어머니도 간절히 생각났다. 아내는 노랗게 굳은 옥수수를 한아름 따들고 서 있다. 굳어서 먹지도 못할 것을 왜 따? 나는 집에 와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하는 아내가 안쓰러워 말했다. 이건 알을 따서 볶아 옥수수 차를 끓일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남겼다가 내년에 심을 거고요. 굳어서 먹지 못하는 옥수수 알도 요리조리 쓸모가 있었다. 아내는 결혼 전 하숙집에서 처음 내게 옥수수를 건네주던 수줍은 그 모습으로 옥수수를 들고 있었다.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아내의 모습이 성아의 태양 아래 빛났다. 나는 껑충하게 서 있는 옥수수밭을 쳐다보았다. 기운한 석양 속에 아내가 옥수수밭에 들어가 옥수수가 된 듯했다. 옥수수꽃 너머로
7월 하순의 태양이 자결하고 있었다. 드디어 아내가 돌아왔다. 네, 옥수수꽃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내가 없어지고 나서야 아내의 귀중함을 깨달은 남편이 다시 그 몹쓸 병이 도지지는 않겠죠? 그래도 두 사람에게는 생명의 오묘함과 질서에 대하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농작물과 가축이 있어 시골 생활이 주는 여유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황혼에 찾은 부부의 사랑이 단단하게 여문 옥수수 알처럼 익어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